날씨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인 녹지훼손, 소음 문제, 도시 안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2008년 8월에 당초 서울시 노선에서 부천시 노선으로 변경되어 2010년까지 노선 변경을 위해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2년 9월 정부 사업자 간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3년 6월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8차례와 2014년 4월부터 민간 TF팀 대책회의를 14차례 가졌으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시장 및 강부 공무원이 동부천 IC 현장 답사 및 작동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고 2014년 2월에는 동부천 IC 반대 관련 시장 기자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동부천 IC 대책 성안실을 개소하였으며 4월에는 국회의원, 부천시장, 국토부 차관 간담회 시 국토부 차관께서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토하는 안을 제안하여 5월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시가 협약을 맺고 영역을 착수하여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검토 영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이 9월 19일에는 동부천 IC 반대 결의문이 부천시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영역 결과 정부의 일정 재정 지원 및 문제점을 보완하면 정부 간 재화 및 가칭 거 부천 IC 통합 IC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9월 중 정부 간 재화 후 동부천 IC 폐지 및 북부천 통합 IC 설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서울시, 강서구, 광명시 등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4년 부천시민 자전거 대축제입니다. 부천시는 2014년 10월 11일 오후 1시에 중앙공원 야외 무대에서 부천시민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회원과 일반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며 식전 행사로 초청가스 공연, 자전거 시범 공연 행사를 시작으로 배시, 자전거 모형 만들기, 자전거 클리닉센터 운영, 자전거 라이딩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각종 라이딩 정품 및 50대 참가 시민에게 모두에게 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부천지점에서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자전거 라이딩은 자전거를 지참하면 무료로 참가하며 출발은 중앙공원에서 신중동역, 충이역, 소방서 사거리, 개남 사거리, 복사골 아파트를 거쳐 중앙공원이 종착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명한 가을 아래 포근한 날씨에 자전거 시범 공연, 건강 체크 코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전거 라이딩은 일반 시민과 학생, 전문 동호인들이 함께 올려 행사를 진행하며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서와 모범운전자 등 많은 인원이 주요 지점에 배치되며 저탄소 녹색도시 부천 만들기 자전거 대축제를 계기로 도시 환경이 한층 쾌적해지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시간, 비용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과 학생, 가족 단위의 참여 중심 행사를 진행하여
진정한 부천의 대축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계획입니다. 동물 없는 수돗물 공급과 내용연수 30년이 경과된 노후관을 지속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 합니다. 부천시 수도시설 관망 진단 및 노후관 개량 사업 중장기 계획을 이루어 추진하며 누수 및 동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개량 구제합니다. 경과연수 30년 이상 지역과 관 내시경 조사를 통한 노후도 진단 결과 손상 및 결함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관은 20.8km로 3.2%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222억 원을 투입하여 52km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2015년에는 39억 원을 투입하여 9km의 노후관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수도시설 기술 진단에 따른 정비 그리고 관 내시경 조사를 통한 손상 및 결함 지역 개량,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노후관 개량 공사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그 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폐 휴대폰 및 소형 가전제품 모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10월 한 달 시, 구, 동, 학교,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 휴대폰 및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그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거 품목은 MP3,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내비게이션,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전화기 등 한 손으로 운반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수거는 동주민센터, 구, 시, 학교에서 수집을 하여 청소과에서 총괄 취합하고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커민에서 수리를 하고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폐 휴대폰 한 대당 일반 쓰레기 전용 봉투 10리터 한 매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시구동 합동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무단투기 취약 지역인 원도심 다세대 단독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감량 20%, 봉투 사용률 80%를 단속합니다. 단속은 10월 중 매주 수요일 주간 3회 야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동 단속 일정 및 지역은 그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품을 중점 단속하고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중점 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1회 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물 전략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10월 8일 10시부터 중앙공원 1원에서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상 발표는 10월 31일 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학교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작품 전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3일까지는 시청 로비에서 그리고 12월 4일부터는 정수과 물박물관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시목 복숭아나무 신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탄생 100주년과 함께 옛 복숭아 고장의 정신을 되살리고 문화도시 부천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시목인 복숭아나무 심기를 주요 시계 및 녹지대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장소는
시계 녹지대, 공원, 산림, 기타 공원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복숭아나무 만 주로 식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도시 녹화, 산림 생태 복원 사업 추진을 하고 식목 행사, 나무 나눠주기 행사, 또 민간 분야 적용수로 복숭아 나무 식재 장례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4년 3월 11일 복숭아 나무 관리 학술 세미나 개최를 강연자 김윤호 교수님을 모시고 한 바가 있으며 강연 내용은 꽃복숭아의 도심지 조경 수목 적용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12월에는 2014년 복숭아 나무 신기 사업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복숭아 연구 모임 자문단 구성을 하고 15년부터 17년까지는 부천시 시목 복숭아 나무 심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당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설 노후로 용도 폐지된 도당 배수지를 과학 체험과 자연 학습 공간, 주변 공원과 연계한 여가 녹지 등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에게 체험, 볼거리 및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노후 기반 시설을 재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5년 10월이 되겠으며 위치는 원미구 도당동 산 65의 8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3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8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용역 설계 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청문대 자료 수집, 주민 설명회, 공원위원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5년 2월에는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하겠으며 2015년 10월에는 지속적인 프로 개발 및 공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문흥수원 수목원 국화전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부천 문흥도원 수목원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북향과 함께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만들고 땅물 모형을 주제로 한 형형 색색의 국화로 볼거리와 체험 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이름은 저희가 구청 문흥도원 수목원 국화전시회를 했으며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테마를 국화, 하늘과의 만남을 정했으며 장소는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규모는 21,094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그 행사 내용으로는 공연과 체험 행사를 하겠으며 공원은 어린이 연극, 체험은 전통 공예 체험, 비즈 공예 체험, 아로마 향기 체험, 농경 유물 전시관 체험, 부천 문흥숲 도원 수목원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